ISL 시즌 13 세미 파이널. Lights they flicker and the candles glitter like you're in a thriller. Heart goes pump, pump, pump. Ghostly figures, they can get so bitter. Sure you want to enter, you can turn back. You don't know where I've been. What's going on inside?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4강전 1세트 대결입니다.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예요. 오른쪽 정윤종 선수고요. 왼쪽 박상현 선수입니다. 가로 방향에서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빠른 정찰 그리고 첫 서치를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맞춰나가는 정윤종 선수입니다. 배를 불린 채 출발했어요. 이야, 이 신경전 보세요. 네. 최대한 좀 말리게 하기 위해서 기선제압 싸움을 이어나고 있는 양 선수. 네, 상대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드래곤을 통해서 쫓아내고 있어요. 빌드가 이게 일반적인 빌드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아군 완성 시기를 네. 보면서 템플라크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 예, 소수나마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서 저 오버로드 주변에 있는 거 이 잡아내는 거 이거 도움 될 수 있고요. 네. 흐름이 끊겼죠. 다크 하나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입구 쪽에 지금 뽑아놓은 히드라 대기시켜놓고 조금 더 지금 운영으로 경기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하나 들어가요. 예, 눈치 싸움이 진짜 와, 대단합니다. 저기... 아 나오네요. 네. 야 기가 막히게 다크 들어오는 타이밍에 오버로드가 나왔죠. 히드라는 보이지만 드론의 숫자가 생각보다 좀 많다라는 것을 좀 직접 몸으로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황 네. 하나도 지금은 취소를 했고 상대방의 해처리 상황이라든가 혹은 좀 딱 정해진 드론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라 일단은 해처리가 늘어나 있고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 다크 네. 지금 두 번째 다크는 인식 못한 것 같은데요. 물론 수비 병력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입구에는 오버로드 3기가 약간 이 예, 시간차로 들어왔어요. 되게 좀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맨 처음에 네. 직구처럼 날아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엄청 변화구가 날아왔어요 지금. 자, 입구 쪽 건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뒤에서 썰어주고 있어요. 오 하나 공갈업대에 있는 질럿들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선방이 필요하죠. 네. 자, 찌르기 타이밍으로 뒤에서 오는 명령도 있어요. 오버로드 이게 잡히는 게 문제거든요. 예, 예. 다크였어요. 질럿으로 시간을 벌었고요. 아, 다크 하나가 지금 네. 아, 예. 오버로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나마 지금 여기서 점사를 통해서 다크를 끊어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소모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끝나지만 않게 된다면은 프로토스 힘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병력 위치 파악하고요. 이 본진 쪽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파이어 감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이 뽑는 이 커세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공대? 지금 4개 들어가는데요. 여기. 아, 커세오가 되게 신경 쓰이게 하다 보니까 질럿이 또 저리로 움직였었고 네. 그리고 한 부대 더 움직여요. 예, 12시 방향 쪽으로 나눠놓고 거기다가 셔틀. 자, 이전에 템플러가 지금 일찌감치 아, 세 군데서 뛰어다니는 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여긴 네. 커세어 신경 쓰이고 여기는 질럿. 야. 사실 이쪽에도 질럿. 네. 네 여기 근데? 자 셔틀이. 셔틀. 오, 이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지금. 네. 밀고 가면서 동시에 여러 군데 멀티태스킹 싸움을 걸고 있어요. 네. 이런 플레이 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건데 네. 정교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방향 세 방향 쪽으로 들어간 공격. 네. 내려놓고 예. 생각을. 와 이거 진짜 머리 아프겠는데요? 야, 이거 떨어지면은 막으려고 뮤탈리스크가 하잖아요. 이럴 때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정윤종은 네, 이거 하나 숨겨놓은 거 보세요. 야 이거 맞으면 자, 두 방 들어갔어요. 네, 세 방 빨리 쓰고 악한 만들면 되니까. 패멸. 와 정신없이 흔드네요. 무슨 네. 프로토스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빌드를 활용을 해가면서 저그를 묶어놓나요? 변화쇼를 던지고 난 이후에 여기는 주력 병력을 괴멸시켰습니다. 뮤탈리스크로 들어와서 하나씩 끊어내야 되는 싸움인데요! 야, 많이 맞았어요. 지금 체력 절반. 펀트를 한 방 때문에 뮤탈이 먼저 이 들어가서 이 템포를 끊어줬어야 했는데 이스타가 네. 전멸돼버렸어요. 취재! 정윤종! 완벽한 경기 운영! 와! 경기를 끝났습니다. 2차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어요. 1세트 보는 뭐 저희 입장에서도 참 깜짝 놀랄만한 그런 프로토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만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그 배 이상으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아, 지금도 대각선으로 보냈는데 그 자리에 상대가 있어요. 오버로드 진행 방향 좀 확인하고 있고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7시 쪽을 볼 수 있는 상황. 안쪽에다가 스포닝풀을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초반 빌드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대각정찰을 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 이 가로세로 방향에서는 저는 이 더블랙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정찰을 떠났고 계산한 대로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주저하지 않고 넥서스 자원도 많이 먹었고요. 지금 원팔롱 뽑아냅니다. 봤는데 어설프게 와서 이걸 모르거든요? 네. 자,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오. 드라군이 원래는 오버로드를 잡으려고 본진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 저글링이 일부라도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오, 질러 나오면서요. 위치 바꿔주고요. 뒤에 추가 캐논까지 완성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가 됩니다. 포지 돌아가요. 커서까지 활약하면서 오버로드 잘 먹었고 뭐 거리도 멀고 드론 또 나와요. 예, 아둔도 지금은 빨랐기 때문에 공발업 질럿은 여기서 활개를 치지만 네. 이거는 심시티와 나와 있는 병력으로 수비를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이후에 이제 프로토스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오버로드를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 네. 오. 자, 여기 나갔던 지금 세 개 발견했고 예, 스파이어 완성됐고 예, 유닛이 언제 나오냐거든요. 그렇죠. 자, 인구수 열어놓고 지금 추가로 좀 더 생산된 상황에서요. 네, 순간 예, 이 인구수가 막혔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은 예, 조금 더 커세어가 과감하게 몰려져 있는 그 오버로드 군락지를 한번 습격을 해서 오버로드를 하나 더 잡았죠. 네. 이거 숫자 보강 더해서 들어가는데요. 아예. 네. 상황 판단력이 참 대단합니다. 계속 슬쩍 지나가는데 질럿이 안 빠지고 계속 안마랑 쪽에서 이제는 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냥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액션,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저 왼쪽 네. 검은 지역으로 들어와서 네. 이쪽으로 들어와서 하나 썰러 갑니다. 그렇게 데뷔 잘하던 이거 땅다키 예, 지금은 질럿이 포커스예요. 예, 질럿이 포커싱입니다. 아, 셔틀 한번 예, 지금은 해철이 한번 썰었기 때문에 상대가 네. 지금은 반응을 했는데 야, 헤드는 아깝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스파이어도 깰 수 있죠. 네, 저 깨지기 일보 직전. 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와, 이걸 만들어내네요. 움직임이 너무 현란합니다. 지금 질럿의 움직임이 네. 너무 현란합니다. 저기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좀 치명상을 입혔고요. 네, 그 움직임의 현혹이 돼서 질럿의 움직임에 현혹되고. 와, 커세어도 죽지 않은 데다가 와! 이미 병력은 출발했어요. 여기에 갇혀진 상태에서 스톰을 네. 맞이하면은 그냥 죽는 그렇죠. 거거든요. 스파이어가 없어요.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히드라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구조. 이제 템플러의 세상이죠. 와, 살짝 언덕이 숨기고요. 네. 안 보여주는 거 보세요. 이게 먼저 히드라가 가서 스톰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코너로 지금은 따라 들어와. 네, 뒤로 들어오는 끊어야죠, 박상현. 한 방. 오, 독일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야, 스톰! 자, 독일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 자원줄 여기까지는 치명상을 입게 되면 본진 데미지 들어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하이테플러가 다른 길로 돌아오다가 좀 잘려서 망정이지 네. 만약에 스톰이 그 죽었었던 하이테플러가 제대로 예, 한 번 더 꽂았으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히드라도 없었을 네. 거예요. 심시티가 한 차례는 버텨냈어요. 자, 뒤에 하이테플러가 따라오죠. 능선 지키면서 예. 스톰을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또 히드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히드라 움직임 중요합니다. 자, 뒤에서 오우, 이거 앞뒤에 들어갔네요. 자, 다시 한번 와우! 제금 피했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6시 쪽 공격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병력 들어가서 여기 두드리고 있고 템플러. 아, 스톰이 남아있는 하이 템플러가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안쪽을 파고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자, 칸이 들어가서 지금 수비하고 여기 지켜내야 되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자, 칸이 지금 16킬 킬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 진짜 브레이크가 없나요? 또 뜹니다.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수비 라인이 없고 커세어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도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성큰이 버텨내고 질럿들이 들어왔는데 오버로드 포세어를 대량으로 뽑은 것도 아닌데 지상을 제압하고 있다 보니까 공중을 다 덤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스파이어를 깨고 난 이후에 제공권을 잡고 그 장점을 살리고 있어요. 아, 거기다가 5.5 컨트롤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셔틀 지금 올라가요. 오오오, 셔틀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지금 템플러! 야, 이게 야, 이걸 와, 이 컴백 와, 아, 이걸 어떻게 지금은 틀어막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 커세어도 즉각 반응해요. 그 난전 상황에서 네. 그 집중력. 와, 저건 네. 예, 계속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세게 맞으면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상대를 깨부술 만한 생각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날리죠. 그 생각도 사실 드론이 살아남아 있어야 다수의 해처리에서 병력을 뽑아서 빈틈을 좀 노려볼 텐데 와. 드론이 생존 못하고 오버로드가 지금은 네. 계속 쫓겨다니고 지상군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와, 이 멀티태스킹 보세요. 아, 보는 사람이 지금은 네. 네, 혼이 나갈 정도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옵저버가 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네. 여러 방향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커세어를 뽑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커세어가 보여준 그 활약은 거의 3스타급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정도로 제공권의 그 장점을 좀 살려 또 가요, 또 갑니다. 이 셔틀을 요격도 안 당했습니다. 지금 스파이어가 날아간 이후부터 계속된 어떤 견제와 와 이거 세게 막죠. 와 여기 이제는 와 세 방. 예 드라군까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GG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매 경기마다 준비해온 그 작전 때문에 박상현 선수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멀리 돌아왔는데 오버로드가 빠지지 않았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밑을 지나갑니다. 와, 예, 시야 계산까지도 네. 이것까지 완벽하게 계산한 거예요. 된다는 건 이거 시간 단위로 네. 초단위까지 다 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해철이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반 그 견제 여기 들어오는 일꾼 확인했고 상대방의 초반 출발을 보고 낸 이후에 프로토가 보통은 오, 여여여. 여기서 잡아가고 예, 깊숙하게 안 들어보낸 건 너무 다행입니다. 네. 여기 도기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쪽. 예. 근데 해처리 쪽의 피해는 못 입혔어요. 에그를 계속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세 개. 어? 자, 에워싸면서요. 이 도기. 자,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 잡아냈고요. 자, 여기도. 와. 자, 둘러치면서 병력 끊어먹기 위해서. 오. 예. 뭐 건물이나 드론 쪽 타격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강제로 또 이 저글링이 엄청 많은 숫자가 생산이 됐다라는 거.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2패 당한 입장은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앞마당 2게이트, 본진 6게이트, 총 8게이트인 상태에서 템플러 먼저 뽑고 드라군으로의 그런 전환이 이어질 텐데요. 시야에 오버로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 였고 보고 반응하고 아예 중단 밑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언제라도 기회를 보겠다. 네. 이런 것도 맵 구석구석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와, 네. 넓게 쓰죠. 저 다크가 벌처에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네. 오버로드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반응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다가 히드라도 예. 있어요. 예, 여기 봐라라는 겁니다. 지금 CCTV 달아놓은 질럿 움직임을 봐라. 이렇게 지금은 계속 선언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네. 바로 옆에서 소수유닛 컨트롤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대박인 것 같고요. 저게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 하나 들어가서 하나 썰고 네. 돌 썰고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야만 확보되면은 해철이 위쪽 그다음에 왼쪽으로 떨어지는 스톰이 진짜 아프거든요. 저기 입장에서는 두 방 좀 쓰면서 네. 상대가 하나씩. 내려오는 병력은 막고 추가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하려는 멀티를 지금 깨겠다라는 병력 포지션이거든요. 박상현은 저 왼쪽이 3층 위쪽으로 네. 히드라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붙잡아 두고 자, 돌아와서 에어쌀 생각인가요? 자, 뒤로 그냥 휙 꺾었어요. 지금 않아요. 네. 아래쪽 많이 긁었어요. 히드라도 네. 많이 잡혔어요. 야, 이 병력 지금 교란하면서 흐름을 지금 바꿔낼 수 있는 박상현 선수의 용병술. 네, 갑자기 뒤에서 병력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네, 태블러도 네. 자, 펜저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8시 확장. 오, 3 넣고! 와, 이건 덫을 쳐놓고 있나요? 자, 해처리를 밑으로 지금은 던져놓고, 예. 야! 들어오면은 지금은 잡아먹겠다라는 생각. 네. 가서 좀 터지기 전에. 네. 아, 이 와중에도 여기 컨트롤하는데 질럿 위치 수정하는 거 보고, 자.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좀 덜 맞게 하면서 어떻게든 해처리는 깨겠다는 계산인데요? 네. 오! 캐력! 아, 진짜. 네, 저 행동 하나가 어쩌면 의미 없다고 프로토스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살짝 왼쪽으로 이 보냈던 그 질럿들이 결국 희소를 시키네요. 그렇죠. 아예 잡아먹으려던 그 계산이 좀 어긋났어요. 네, 박상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원적으로 이제 자 여기는 지금은 서로 3층 올라오다가 조우했거든요. 네, 자 이장 스톰 뿌리고요. 뒤에 네. 시간병력 템플러. 네, 스톰 뿌리면서 도망가는 상대방의 최대한 하이 템플러를 많이 잡아먹어서 비율을 깨놓는 게 박상현 입장에선 너무 중요하죠. 야, 지금 템플러 다 꼈습니다. 네. 꽤 괜찮네요. 아까 그 중앙에서 아래쪽 내려올 듯 마주하면서 톱으로 계속 적의 유닛을 빼먹고 있었던 것을 네.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면 7시까지도 좀 위험할 뻔했었는데 뒤로 돌려주면서 손 빠졌던 시간대를 잘 노렸던 것 같습니다. 네, 평균심 몰아내면서 지금 자원줄도 돌릴 준비를 하고 있고 박상현. 자, 스톰이 얼마나 지금은 제대로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면서 버텨줄 수 있느냐입니다. 네. 예, 스톰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만약에 스톰을 대대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비를 못하면은 추가 타임 밀릴 수 있거든요. 오, 지금 러커를 아예 깊숙하게 찔러 넣으면서요. 병력 숫자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추가 병력 계속 올라옵니다. 네, 당하지만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적으로서 다행인 그런 부분이고요. 디팔로가 나오고부터는 화력 차이가 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디팔로 테크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네. 이미 스톰을 많이 좀 소진된 상태에서 저그가 계속해서 달려들다 보니까 프로토스의 뛰어다니는 그냥 발에 땅을 붙이고 지금은 뛰어다니는 질럿의 움직임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을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테크의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다면은 네. 저그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지금 추가 병력 생산량에서 지금 박상현 선수 더 우위를 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저그링 업그레이드만 되면 그런 되는 입장이고요. 네. 팀 싸움에서 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템플러. 거기다 지상렬까지는 받쳐줘야 되는데. 네. 자, 밀립니까? 전선 밀립니까? 예, 스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사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상대의 후성을 막을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끈질기게 지금은 스톰 사용해가면서 전진된 러커를 거의 다 지금은 잡아내긴 했습니다. 자원줄을 깨기 위한 특공대 작전들이 펼쳐지는데 러커가 그걸 막아내고 있어요. 네. 곳곳에 병력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층 구조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먹어야 될 확장 기지가 이 3층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지금은 펼쳐져 있기 때문에 3층을 지금은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스톰 한 명 들어갔고 여기 있는 병력 아카는 녹았고 이거 모자라요. 위에 추가병력 계속 와요. 이 와중에 7시 쪽 견제까지 이어져서 자원 지치는 중단시켰고요. 네. 쪽을 장악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지금은 저 10시 쪽 확장기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템플러 2기, 3기, 4기까지 뒤에서 템플러들이 자 여러 개 오고 있습니다. 또 러커 매치 잘해야죠. 부딪히면 그러다가 제대로 위쪽으로. 네, 제대로 정탄을 맞긴 했는데 뒤쪽에 러커 4시 또 계속 버티고 있고요. 네. 공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덕 위쪽에는 러커. 이 지역을 결국 스톰을 잘 맞춰가면서 언덕 지역 쪽은 러커 둘만 지금은 남긴 상황이긴 합니다. 리버까지 나왔죠. 네. 부담스럽죠, 저분은. 네. 자원줄 밀어낼 수 있나요? 아래쪽 병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셔틀 컨트롤까지. 여기를 일단 막는 데 신경을 쓸 것인가 그냥 무시하고 빈집털이를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가 여기를 막고 12시 왼쪽에 있는 확장 하나만 붙으면 이거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리버 2기.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길로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멀티 지역 쪽도 아니고 이 지역 좁은 공간에서 지형을 네. 사용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보겠다라는 이런 자리거든요. 사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박상현 선수 이 병력 다 밀어버릴 수 있나요? 동료분 좀 중요한 위치죠. 네. 네. 자, 위에서 여기서 하나 뿌리고 다크섬 안쪽에. 자, 프로토스도 이 지역으로 병력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아칸이. 버티고 있는 상황? 네, 멀티 지역도 아니고 병력이 모이는 이 장소를 그냥 또 와요. 네, 기습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네, 여기 뺏기면 저그로서는 다른 지역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추가면이 지금 내려오면서 장화주 쪽으로 자, 들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자, 병력이 있습니다. 네, 병력이 모이는 터미널을 지금은 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병력들 러커 포함해서 다 동원이 됐는데 러커가 지금은 또 많이 죽었죠. 뒤에서 오는 템플러 잘라낼 수 있나요? 한 번. 두번 자, 스톰! 자, 가다라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네. 앞마당 쪽 해처리가 부러지는 것만으로도 이건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밀어버리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게 또 내려와요. 그래도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를 우선 먹을 거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리버로 다리를 건너왔어요. 자, 이 한 점 돌파. 자, 밀어내면 주요 건물들 다 이쪽. 무슨 이슈를 막아내야 됩니다, 박상현 선수. 예, 중간에 여기는 진짜 넓은 공터이고 자원줄도 아닙니다만은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됐을 때 확실히 병력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장악을 당하거든요. 저기 물량이 없어요, 저구가. 자, 이 병력 여기 템플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처리 숫자는 10개를 아마 넘겼을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음에도 전투에서 밀린다라는 거.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공업이 너무 늦었습니다. 전환도 너무 늦었고요. 자, 밀고 내려온 상황에서 주요검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뽑을 수 있는 주요 유닛들은 거의 적은 저글링인데 프로토스는 아칸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은 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러커가 지금은 뭔가 동반이 되고 히드라 다수가 동반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 지금 후반기 최고의 유닛인 어떤 저글링을 포트합니다. 야, 여기는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가려는데 지금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셔틀 야, 똥까지 24분에 자, 지금 장원줄까지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미 못 지켰고 뽑아놓은 저글링은 써야 되니까. 설마 여기도 자, 추가 멀티 지역 쪽을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장원줄 깨야죠. 박상 선수 같이 가난해지게 만들어야죠. 저울링 공업도 지금 1단계에서 지금은 2단계가 좀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프로토스와 이 공업 상태는 비슷한데 프로토스는 이미 3단계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건물이 다 깨졌습니다. 자, 여기는 스톰으로 그냥 공짜로 이득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내려와서 한 발씩. 자, 지금 초보전 지금 템플러 한 방. 와 이거 좀 좋아요. 할 수 없게 만드네요. 지금 상대를 말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멀티, 조합된 병력으로 추가 멀티를 없는 줄 알았지. 여기 만화가 있었어요. 자,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 또 뭔가 하이 템플러가 저기에 동원된 그 빈자리를 노려서 있는 병력 여기 뽑아놓은 걸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리버가 그 자리를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템플러 활용이 정말 뛰어나네. 이완 의원 이 저우 쪽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프로토스 지금 자원 먹는 곳 없어요. 자, 프로토스 여기 이제 자원이 없고 자원줄 살려야 되고 병력 입싸움에서 병력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프로토스가 리버 하이템플러의 도움 없이는 이 병력을 절대로 지금 저지 못하거든요. 자, 이거 밀어내면서 자원 없습니다. 캐럿 값도 아까워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돈이 없어요. 열시 조금장은 그러니까 한참 전에 좀 더 좀 가져갔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있었거든요. 가져갔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원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다시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백업 유닛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됩니다. 프로토스 돈 없어요. 스킬업 값만 지금은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히드라, 이제 프로브가 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프로토스 돈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조합도 지금 한계가 있고요. 자, 리버 지금 여기서 스킬업 한 발도. 이걸 리버를 살렸어요. 자, 지금은 또 이제 가스가 많으니까 템플러 위주로 최대한 뽑아가면서 게이트의 다수를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셔틀이 못 태우는데요. 자, 주요 유닛들 템플러가 여기는 프로토스가 내주면 안 되는 게 확장 바로 하나밖에 없는 확장이 입구란 말입니다. 템플러도 없고 지금은 아칸과 질럿, 이제 하이 템플러가 하나 왔습니다. 하나 지금 오고. 자, 위에서 나오는 면역 가지고 이제 총공세. 장어치 여기 밀어내면 돼요. 러커로 갉아먹고 저글링으로 이제 혹은 기본 병력으로 입구 뚫으면은 프로토스 병력 없습니다. 자, 밀어내면 밀어 이거. 자, 겠습니다. 박상현. 이게 병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원이 곧 힘이죠. 그렇습니다. 자원이 경기를 이기는 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와, 최재 마지막 자원줄을 밀어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박상현 승리. 네 번째 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트 올리고 내려갑니다. 드디어 빌드를 좀 틀어서 선게이트로 시작이죠. 9게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거리는 좀 멀어요. 지금 오른쪽 방향 쪽으로 일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한 경기 선수들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고요. 정말 치열한 승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봤자 상대방의 완벽한 수비 그리고 흔들기에 대처를 좀 하다 보면 그 가난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부유하게 출발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플레이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을 좀 받아치는 이런 경기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프로브 정찰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위치, 대각선에 있는 걸 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게이트 시작인데 투서치를 감행하네요. 지금 보내면서 이쪽도 보고 7시 쪽도 보고 대각선 방향인 거 알았습니다. 더 나와요. 자,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저글링의 양이 많죠. 와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글링이 나옵니다. 자, 상대방의 입구 쪽에 그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도 뽑았다면 여기서 큰 피해를 입혀야만 하거든요, 벽 입장에서. 네. 근데 후지를 빠르게 올렸고 욕심 안 부린 상태에서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면 좀 큰일입니다. 네. 오, 들어와서 싸움을 계속. 오, 하나. 자, 하나 붙잡았기 네, 때문에 됐고. 오, 좀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순간적으로 차 3점 왔습니다. 체력 빠지고 예. 뒤로 돌리고 질러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프로브가 정찰 다니면서 죽질 않아가지고 이후에 저울링이 더 흘러나오는 것보다도 저울링으로 일단은 좀 빈틈을 찔러보고 이후에 운영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흐름도 파악을 했어요. 네, 지금 세 개를 통해서 하나로 막아두고 좀 못 가게. 자, 독일은 컨트롤. 오, 체력. 그래도 칼로 안 짚고 있거든요. 네, 안 줘요. 오, 지금 안 줘요. 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 예, 좀 많이 빠졌는데 안 죽었다는 게. 와, 이걸 다 살린다. 와, 이걸 다 살린다. 이걸 살린다고요? 이걸 살려요?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거 막상 입장에서. 예. 와, 황제의 강유병은 세도 너무 세네요. 네. 거의 정말 죽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살아요. 네, 또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코어 빨리 올리고 포지 늦게 짓는 식의 그런 시작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했던 간에 그냥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컨트롤이라면. 자, 이거 좀 깔끔하게 막아내야 돼요. 피해 없이. 자, 좁은 길 목적으로 좀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의 싸움. 아, 야. 많이 맞았습니다. 자, 유리한 싸움 최대한 지형 이용해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질럿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와, 이거 하나가 와, 자꾸 빠지고. 네. 이거는 머릿속으로 밀어서 깔끔하게 지금 빠르게 뽑아버리는 게 최고죠. 여기서의 소모전이 있었고요. 이후에 아둔 올라갑니다. 입구 수비하고 있는 질럿 3기. 들어오는 저울링들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적화 굉장히 잘 된 편입니다. 저기 고생했던 거 치고는. 네. 들어가서 지금 싸움을 겁니다. 네. 공일업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 스컬지 지금 다수를 보유 중. 뮤탈리스트가 주력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트와 더불어서 스컬지 다수로 지금 아예 대공을 접수할 생각이거든요. 자, 한번 지금 노림수. 예. 게다가 엄청난 이게 코디어 전멸당할 뻔했어요. 네. 네. 질럿들이 어그로지 끌어주고 난 이후에 주력편이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공에 욕심을 가지면은 결국은 질럿 아칸과 하이템포로 이어지는 이런 질템 아칸 그다음에 커세어 움직임에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지금은 해철이 늘려놓은 곳에서 아, 이거 아칸이 우선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칸의 공격이 닿질 않아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모리로 나눠서 어떻게든 제거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지금 8개입니다. 네. 빠진 상황에 지상병력은 내려가고요. 저거 쪽에서는 히드라만 이제 좀 다소 보유하게 된다면 네.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압박 넣고 이외에 뮤탈리스크 체력은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타커세어를 우선적으로 뽑아들었습니다만 상대가 대공을 주력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다수 스커지만 지금은 보유해서 커세어 봉쇄해놓고 히드라로 넘어간 체제라서 네. 지금 하이템플러가 약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상황이죠. 야! 와와와와와와 이거 3개 터졌어요. 예, 숫자를 줄여버렸습니다. 투스타 커세어였는데 7개가 아니라 2개가 떨어지면서 지금 5개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좀 낚아 먹으려고 좀 하다가 사고 발생. 추가 해철이 더 올립니다. 와, 이거 제공권을 잡기 위해 투스타를 올렸는데요. 스컬지를 통해서 지금 잘 끌어냈습니다. 박상현. 네. 투스타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템플러 끊어먹기. 아, 결국 죽어가면서도 역할은 다 했습니다. 예, 커세어 숫자도 많이 줄었고 히드라 다수로 지금은 러커와 더불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또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 하이템플러 2기가 있고 없고는 정말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활용해주면서 게임 끊어낸 상황이고 이 다수의 병력이 좀 상대할 수 있는 템플러가 좀 없기 때문에요. 지상병력의 소모전 우선 액션 취하고 한번 싸움을 하고 뒤쪽으로 빠져요. 예, 이번 전투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해처리에 드론만 붙이게 된다면 저그는 뭐 저그 세상 만들 수 있죠 이제. 네. 확장 올린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있고. 아, 병력 조합 보고 지금은 바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투스타 커세어 오래 운영을 했고 질럿 위주로 지금은 또 질럿과 하이템플러 위주로만 병력 구성을 또 한동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러커 히드라 이끌고 상대 대문 잠가 놓으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네. 전투 만들기 위한 질럿을 이제 구석이 갇혀 있어봐야 질럿을 할 일 없으니까요. 네. 템플러가 좀 뒤에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게 병력 숫자가 좀 많아요. 예, 잡고 있는 병력이 결국 수비하면서 질럿은 달려나가거든요. 네, 여기 있는 병력 들어가서 여기 좀 밀어보려고 해도 최재 박상현 경기 좀 끝났습니다. 5샷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인용맵에서 자꾸 막 어떻게든 포스가 막 정찰을 막 신기한 식으로 좀 해나가던가 뭐 더블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주도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포지는 앞마당 12회 처리 그냥 캔러시를 하겠다라는 빌드거든요. 네. 아, 이쪽 방향도 오버로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서 바로 인사, 눈 인사하죠. 네. 네.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프로그 입장에서 상대가 지금 뭘 할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 저렇게 드론이 마중 나와요. 예, 앞마당에 해처리 지으면 예, 대놓고 그냥 캐논러시 각이었었는데 네. 구드론이라서 지금 자 이거 파고 들 수 있나 싶은데요. 자 이후에 자, 이거 읽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버풀도 아니고 구드론이라서 지금 네. 오버로드 찾으러 가는 건가요? 설마 여기서 오버로드 못 본다면은 두 번째 오버로드 안 뽑았다. 구드론 뭐 이런 각인가요? 네, 자 이후에 자 바로 캐논. 와! 안 보고 두 개는 준비하잖아요. 자 여기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달릴 수 있다. 그 단서 하나. 예 이제 계산대로 좀 달리는구나. 이후에 두 번째. 자 위치 잡고 해처리가 있으면 이 발업은 아니니까 절충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나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그 계산. 안쪽 파고들면서 나오는 저울링 숫자 더 확인합니다. 독이 더 일꾼으로 바리케이트 준비 중. 뜬금없이 지금은 질럿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예. 견제한 지금 도기가 좀 들어갔는데 입구 들어가서 아 이거 못 가게. 네. 틀어막았네. 본진 쪽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죠. 네. 자 구석으로 가서 최대한 유리한 싸움을 하기 위한 시간 끌기 위한. 돌려서? 자 다시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각인데. 드론! 야 드론의 꼬리치기. 네. 하나 더 갑니다. 네. 하나 더. 자, 이 무빙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틀어막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상대방의 의도를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앞마당 쪽에서 필사적으로 지금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자, 드론 둘 잡았고요. 이거 끌어당기면서 이상한 플레이 보세요. 아, 실수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버로드를 생각보다 많이 자르면서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아니, 계속 잡아요. 이게 나가 있는 그 틈을 이렇게 되면은 부유한 운영도 좀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거든요. 커세어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결국 질럿의 압박이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이건 작전 실패입니다. 저그 이런 것들 스파이어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충분히 히드라로 막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네.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추가 게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커세어랑 질럿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고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건 드랍. 커세어가 슬쩍 지나가면서 히드라에게 다크까지 지금은 중간에 태웠어요. 자 그래도 대비는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위치에 히드라가 좀 있어요. 끌어당기죠. 네. 분명히 이 다음에는 병력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콤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비는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자 여기서 시야확보를 하고요. 네. 오 다시 가고 있어요. 예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내려놓고. 자 질러들. 73 많아. 한 방 더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좀 장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내요. 자 그래도 발빠르게 박성현 선수는 오버로드 보냈습니다. 둘. 죽든 말든 일단은 들어간 이상 다크 드랍은 다크 템포. 지금 8킬. 네. 이거 하나? 여기서는 또 지상 경력끼리 싸워서 히드라 숫자 줄이고요. 와, 동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군이 벌써 이 세팅 다 끝났고요. 네, 이 템플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닛 자체가 지금 6방 이상이에요, 이거! 네, 장전 끝났습니다. 네.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 실군까지. 자 이게 히드라가 들면은 러커도 무방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옵저버 좀 재배치하고요. 네. 자 위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씩 끊어내면서 이 싸움 여기 지금 무너지면 차원줄까지 위기입니다. 아 히드라가 그러니까 드론이 나왔어요. 드론이. 마라들이 꽉 차 있어서. 그렇죠. 또 감히 히드라들이 나도 힘들거든요. 야 이 한방 병력에. 아 이지요. 와 뭉쳐 있으면. 네 뭉쳐 있어요. 여기는 뭉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병목 구간이란 말이죠. 와 불로 하나. 자 반응은 못했지만. 네, 뒤에 있는 거. 제한방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드라군이 여기에서 말뚝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질럿만 지금 찍어서 바로바로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네, 한방 올 수 있나요? 네. 한방도 이제 완료됩니다. 네, 한방. 아, 여기에서도 올라오다가 네. 녹았어요. 자,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네. 막아내야 된 박세민 선수인데요. 지금 템플런 다 터졌고. 아, 뿌리가 더 와요. 네, 아래쪽 지키면서 결국 러커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드라군이 하이테플러와 함께 여기서 자리만 잡아 최재 정현용 선수 견제 이후에 한방병력으로 박세현 선수의 안만을 뚫어버렸습니다. 6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1포지가 돼버렸죠. 네, 지금도 약간 좀 저우 쪽에게 트릭 혹은 상대방 드론 나오는 움직임을 보려고 살짝 크립 앞에서 멈춰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포지가 살짝 느려요, 평소보다. 보면서 상대가 지금 뭘 하는지 올라가는 스포닝 풀 타이밍까지 확인했고요. 이후의 해처리예요. 라바 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읽혔으니까 지금 라바 조절을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맞춰보라 이겁니다. 저글링인지 드론인지. 그런데 예, 드론이에요. 드론. 자, 지금 여기서 이지 선다. 자, 뭐가 나올지 드론 대놓고 좀 보고 있고 스포닝풀 좀 빠른 것까지 확인했으니까요. 네. 여기서의 심리전. 빠른 스포닝풀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고 라바는 지금은 드론만 연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저글링 한 쌍이 나왔습니다. 네. 히드라테크 올리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오, 네. 오, 바로 터치. 아, 선수 교체. 예, 끝까지 쫓아가죠. 히드라를 빠르게 확인했을 때 보여주는 선 아둔 빌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네. 오버로드가 게이트 쪽에 있는 오버로드가 너무 노출이 오래돼 있었어요. 본진 쪽 오버로드를 잡는 거는 예, 그럴 수 있는데 입구 쪽에 있는 오버로드가 조금 눈에 너무 오랫동안 보였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오자마자 지금은 잡았습니다. 본진 오버로드는 도망갔고요. 네. 여기서 하나, 질럿 하나. 삼피논이 완성됐어요. 지상 병력도 질럿 4개 들어간 한기까지. 네. 적당하게 이제 캐논만 어쨌든 유도하는 것이 이 히드라 소수의 움직임의 의미거든요. 네, 이후에는 레어가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지금 뽑은 히드라는 투스파 히드라 보여주고 나서 상대가 뭔가 이제 다른 운영으로 지금은 돌변하는 것을 그냥 카운터를 치겠다라는 생각이죠. 스파이어 운영으로 돌변하는 것을. 이 정도 좀 보여주면 기회 선택한 건. 네. 자, 미리 투스타를 올렸어요. 미리 투스타. 상대의 투를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박찬현 선수가 이 973 이후에 그냥 확장 형태의 운영을 빠르게 좀 보여줬던,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나오는 그런 빌드가 오늘 1경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와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분석 이후에 나온 그런 빌드가 있겠죠. 그렇죠. 과연. 이 생각대로 네. 경기가 좀 이어질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히드라도 주인공이 아니고 소수 이제 스커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본진 안쪽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뮤탈스크로 지상군을 봉쇄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네.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히드라 중심이 아니면은 네, 분명히 지상군으로 압박하면서 남은 오버로드가 노출됐을 때 투스타로 노릴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원 다 썼거든요, 저거. 성큼까지 짓는 걸 봐서는 뮤타를 지금 뽑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뽑았다가는 네, 지금 카운터 당합니다. 지옥이에요. 네, 그렇죠. 완벽 지금 카운터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들어와서 이병력 가지고는 네. 여기 성큼을 제거하는 작업 쪽으로 들어간 뮤탈. 아, 뮤탈. 과연. 자, 카운터. 자, 여기 들어와서 일꾼. 허세어는 이미 뽑혀있고 그 양을 보면서 이후에 상대방의 화력을 지금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3커세어 뮤탈 숫자가 많지 않고 커세어 스커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 이걸 이렇게 퍼뜨렸다가 다시 한번 가죠. 출 경로를 예, 이쪽으로 가죠. 커세어가 지금 온 방향 쪽으로 빠져나가고요. 네. 자, 이제 뭉쳐있는 곳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이쪽에 위치는 지금은 드랍을 했을 때 안전하게 발로 커세어 위치 봤어요. 네. 차이 보고 난 다음에 저 위로 네. 들어가요. 밀어요. 자, 히드라 있는 위치를 보고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네, 위로 들어간다. 자, 위로 일단은 떨어뜨려 놓고 자, 이게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네, 떨어지면은 바로 지옥입니다. 네, 이게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네. 뮤탈 대비용으로 지원했던 캐논 때문에 또 템플러 얼굴도 보다 보니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질럿이 움직이면서 네, 드랍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이거 읽은 네.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트리플도 프로토스가 빨리 먹었는데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힘을 쓸 수 있겠다 생각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드랍이 떨어져서 주요 건물 다 날아간다. 이러면은 벙어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있는 병력. 드라운 숫자 꽤 되고 그다음에 하이테플러가 스톰을 그대로 장전한 상태에서 이 좁은 구역에 럭커 다수가 곁태가 완료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찌른다. 이러면 좋은 구도죠, 프로토스가. 네. 자,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두드리기는 상당히 좋은. 아, 이거 좁은 위치. 오늘 다 맞아요. 스톰 맞아요. 스톰 맞아요. 지금 프로토스의 그 알맹이라고 해서 템플러만 뽑아먹을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드랍이 시간을 끌어줬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지금은 들이닥친 거거든요. 아니, 크립이 결승으로 가는 레드카펫인가요? 자,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아, 자, 럭커 숫자가 유지가 막아야 돼요. 예, 럭커 숫자가 유지가 안 되면은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진로세계도 지금은 결정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라 아직도 있거든요. 자, 지금 계속 나타나게 쓰려고 총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아요. 네, 러커에게 쓰는 건 지금 쓸데없는 상황일 뻔했거든요. 네. 히드라가 러커 머리에 올라오기만 기다립니다. 네, 옥자가 지금 터뜨렸고. 네, 센터 쪽에 있는 확장기지가 만약에 결국은 몰래 멀티로서 이득을 보려면은 이 공격을 막아서야 됩니다. 네, 버텨내야 됩니다. 네, 이전 경기 그 역전승 따냈을 때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추가 변경 나오고 센터 확장 가져갑니다. 변수. 상대의 좀 허를 찌르는. 자, 센터 지역은 봤어요. 자, 보고 난 이후에 바로 빼주고 있어요. 네. 저그가 섬 지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하이볼을 올리면 템플러이기도 하고요. 자, 순간 기습으로 하이 템플러 둘을 지금은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자,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금 저격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혹시 좀 자, 이거는 여기는, 에그로 문 잠궈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 에그 잠금으로 해야지. 양쪽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자, 찔러놓고 이게 본 공격이거든요. 자, 문 열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막아낸 박상현. 폼난합니다. 어떻게 막아내요? 막아낼 수 있네요. 네. 자, 손만 뿌리고 빠져도 되거든요. 진로시 안 되거든요. 입성했어요. 여기 히드라스가 부족합니다. 네. 옵저버 잡아야 돼요. 옵저버. 만약에 흐름을 좀 끊기 위해서는. 네. 자, 돌아온 정윤종 선수가 옵저버 컨트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 또 올라오죠. 이 지역 무너지면은 성격도 의미가 없거든요. 박상현까지 잡아내면서 결승까지 갑니까? 대패예요. 와, 지금 프로젝트의 병력이 지금 다 쌓였거든요. 그렇죠. 러커 숫자가 줄어버리게 되면은 질럿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러커가 유지가 됐을 때 빠르게 지금은 이 지역 병력을 걷어내야 되는데 질럿 찌르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됐어요. 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박상현 막아야 돼요. 자, 뒤에 있는 템플러 지금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군에 밀리고 있어요. 네. 움직임. 네. 자, 무빙. 이 지역 장악했다라는. 이겼다. 이게 바로 DNA 댄스. 그렇죠. 갑니다. 예. 자, 이 돌아온 천일 만에 돌아온 정윤종 선수가 강력한 우승은 박세현 선수까지 때려잡고 결승문에 올라갑니까? 드라브이도 읽어내면서 상대에게 시간 안 빼앗기고 트리플 빨리 먹은 거 고스란히 지금은 이 자신의 유닛으로. 제재! 돌아온 부왕 정윤종이 박상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돌아오자마자 결승 진출!